있었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그 최악의 상황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로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을 꼽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단 사이비는 종종 공포 스릴러 영화의 소재로도 등장하지요. 또 뉴스에도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패가망신을 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종종 등장합니다. 왜 신앙인이 그런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일까? 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이 되지 않아서 그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일까?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가져보시죠. 한 여자가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믿음 바꿀 생각 없거든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뭐예요? 신천지요. 완벽한 말씀인데. 아니 그러니까 완벽한 그 말씀이 잘못됐을 경우 만약에. 만약이란 게 없어요. 진짜인데 어떡해요 거기가. 저기 미혹도 그렇게 되는 거야. 미혹을 당신들이 하고 있잖아요. 나 미혹할 마음 없어.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여기 지금 가 오잖아. 진리를 찾으려고. 진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지옥이라고. 지옥이라고 안 믿으면서 뭘 누구한테 지옥이. 이렇게 그릇된 믿음은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상담소를 찾은 이 자매는 아주 좋은 대학을 다니고 국악의 재능을 가진 뛰어난 그 인재입니다. 거기에다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신실한 청년이기도 했죠. 이런 청년이 어떻게 그런 그릇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의아하시죠. 신천지는 2022년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대략 추산하기로 한 30만이 한국에 넘을 것으로 봅니다. 이단 사이비가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죠. 뭐 90년대부터 풍미했던 구원파를 비롯한 여러 그릇된 이단 사이비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국에 재림 예수만 한 30명이 된다고 제가 어느 기사에서 읽었어요.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셨고 이렇게 많이 재림하셨는지 저도 몰랐는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는 또 훨씬 더 많다고 하고요. 미국에도 그렇게 재림 예수가 많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건강한 신앙인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저렇게 그 최악의 상황까지 추락하는 것일까? 이것이 그 성도로서 겪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삶이라면 반면에 최선의 삶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의미를 잘 설명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두운 얼굴로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유다는 이 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최악의 삶을 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고 급기야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인물, 비참한 삶을 산 인물인지요. 이런 삶은 당연히 탕자가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시키듯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크게 근심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겪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마음이 고통스러워, 그런 뜻이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는가, 왜 그렇게 힘드셨을까,
뭐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만 첫 번째는 당신이 당한 배신의 쓰라림 때문이겠죠. 배신감. 예. 아니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 원수들이 당신을 판 게 아니라 당신이 심혈을 기울여 기도하고 고민하고 세운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당신을 팔았으니 이 세상에서 많은 마상,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만 참 배신감만한 그 마음의 고통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감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셔요. 두 번째는 이 유다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시느라 겪으시는 고통이리라 생각합니다. 이 유다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너무 잘 아시니 그 구원받을 길이 없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에 대한 참 안타까움, 그 또 그를 묶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 느끼시는 분노, 이런 게 당신을 또 힘들게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내가 고난당하고 죽는 건 주님의 계획이야. 주님이 다 하실 일이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괜찮다는 거죠. 하지만 유다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화가 있단 말이죠. 화가. 그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지. 22절 아니 후반부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낫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는 유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유다의 운명을 생각하면 주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저렇게 멸망의 길을 가는 유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 유다,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저 인생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 것입니다. 이것은 방황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과 비슷하겠죠. 자녀가 방탕한 삶을 삽니다. 자녀가 나쁜 친구와 어울리더니 급기야 그 친구가 파는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 일을 보는 아무리 훈계하고 꾸짖고 타일러도 깨닫지 못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가 겪을 고통으로 인해서 괴롭고 그 자녀에게 마약을 파는 그 나쁜 친구에 대해서 격분하겠죠.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복음서 다른 곳을 보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행하시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기도의 집, 거룩한 성전을 대제사장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감람산에 있는 양시장을, 재물에 쓸 양을 파는 시장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엄청난 커미션을 부과하고는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느라 성전판이 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격분하신 주님이 그 상인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작년에 한국에서 정인이 사건을 뉴스로 접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1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학대하다가 결국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죠. 시민들이 정인이의 빈소에 가서 꽃을 헌화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 재판정에 가서 이 양부모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시위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정인이하고 무슨 피가 섞이길 했습니까? 뭐 친척이길 합니까? 뭐 무슨 연이 있나요? 아무 연이 없는데도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또 격분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불의에 희생당하는 이들을 볼 때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슬픔이 공감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의 영혼, 육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불의를 직면할 때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괴로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늘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아직도 고통당하는 이들이, 불의로 멸망에 끌려가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전쟁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범죄가 벌어지고 인종차별과 온갖 종류의 범죄가 악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안타까운 일을 당한 사람들의 소식을 접합니다. 언제 그 불행의 화살이 나와 내 가정에 꽂힐지 모르는 이 불안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시는 이 마음고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과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이 모든 것을 겪어보신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모든 불의를 무너뜨리셔서 승리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시련이, 어떤 고난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지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며 위로를 얻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승리의 소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참 최악의 삶으로 추락한 유다는 도대체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일까요?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말이죠. 오늘 본문 27절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떡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의 마음 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던 성도가 어떻게 사탄을 그 마음에 모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조금씩 일어나지요. 어떤 방식입니까? 이미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죠.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과거형이죠.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유다의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은밀히 유다와 접촉해서 너의 스승을 넘겨주면 은 30을 주마 하고 제안한 이 대제사장 무리들과의 만남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을 듣고 유다가 아마 처음에는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스승을 넘기라니 그게 말이 되는가? 그 마귀의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온 거죠. 이때만 해도 유다는 그것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 어떻게 우리 주님을 판단 말인가? 어떻게 제자인 내가 스승을 판단 말인가? 하고 거절했더라면 유다는 여기까지 추락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생각을 거절하는 대신 마음에 품고 묵상을 했습니다. 큐티를 했습니다. 그럴 수 있겠나? 그럴 방법이 있겠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은 30이면 뭘 할 수 있을까? 은 30으로 뭘 살까? 그럼 묵상을 하는 동안 그 생각이 점점 커져가서 마침내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도 전혀 거북스럽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막 지저분한 데 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앉을 데가 없어요. 그죠? 반면에 지저분한 걸 막 온 데 기름 묻고 막 묻은 데다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데 들어가면 그것도 불편해요. 앉기가 미안해요. 내가 앉아서 여기 더러워질까 봐. 들어가서 편안한 것은 그것과 내가 비슷할 때입니다. 깨끗한 곳은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갈 때 마음이 편안해요. 더러운 곳은 막 더러운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들어가서 아무렇게나 앉을 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사단이 아무 거부감 없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이미 그의 마음속에 마귀의 생각이 자라나서 잡초처럼 그 마음밭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자라나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생각도 자라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구절이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욕심도 자라고 죄도 자란다는 거예요. 장성할 때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배경이 되는 그림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이죠. 가인이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이 갓난아기로 태어난 그 아벨, 내가 언젠가는 이놈을 들에서 돌로 쳐 죽이리라.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마 어릴 땐 둘이 같이 놀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크지 않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보고는 마음에 시기가 생긴 거죠. 왜 동생만 받고 나는 안 받는 거야? 왜 나를 하나님은 무시하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은총을 주지 않는가? 그 시기를, 거절할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주님, 제 마음에 왜 이런 시기가 생깁니까?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아벨처럼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 시기를 거절하고 은총을 의지했다면 가인이 여기까지 추락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가인은 그 시기가 자라나 미움이 되도록 마음에 품고 키웠습니다. 거기에 물을 주었어요. 비료까지 주어서 시기가 미움이 되고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살의로 바뀌고 그 살의는 마침내 실행으로 옮겨져서 동생을 쳐 죽이는 무서운 죄의 자리까지 추락합니다. 이런 상태를 지금 유다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의 영적 상태를 본문 30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 밤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마침 시간이 보니까 밤이다. 나가 보니까. 그 뜻이 아니죠. 유다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이렇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너무 화나니까 여러분 제 모공까지 다 보이시잖아요. 화면에. 그죠? 제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나이 40이 이런 피부를 가지고 산다는 게 참 믿기지 않으시죠? 예, 아직도 이런 농담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저게 먹힐이라고 생각하나? 김 목사는. 예. 이 환한 데서 우리는 모든 걸 밝히 볼 수 있지만 이곳에 불이 꺼지고 밤이 되면 아무도 안 보이겠죠. 누가 걸어와도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계단이 있는지 모르니까 어두운 데서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에 다니면, 어두우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발을 잘못 디뎌 삐고 혹은 부러지고 더 큰 일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하시지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탄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깜깜하니까 속아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졸음운전입니다. 졸면서 운전하다가는 자신과 이웃의 생명 모두를 위협하지요.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마귀는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마귀의 생각, 거짓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아니 어디서 이런 시기가, 어디서 이런 분노가, 어디서 이런 증오가, 어디서 이런 거짓이, 어디서 이런 비방이 들어왔단 말인가, 예수님 이 생각을 물리치게 해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실제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귀의 생각을 쫓아내야 합니다. 늘 쫓아내면 금방금방 알아요. 무슨 생각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지. 깨어서 기도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잠에 빠져있는 동안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무비판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죠. 왜? 돈 걱정하느라고, 인생 걱정하느라고,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어떻게 하면 더 차 바꾸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배부르게 걱정하고 잘 살까, 그 걱정하느라고 우리의 마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마귀의 생각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죠. 밤이니라, 밤이니라. 어둠에 다니면, 어둠에 다니면
어둡다는 게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말이 당연히 아니죠. 우리의 영이 헛된 욕심에, 헛된 근심에,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어서 그릇된 생각을 마음에 품고 키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삶이 왜 최악의 삶입니까? 이런 삶에는 근심과 불안, 두려움, 걱정, 다툼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스승을 팔고 30 받아서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30 받으면 그 30으로 명품 백을 살까 차를 바꿀까 고민했겠죠.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던져버리고 내가 의인을 팔았도다. 그리고 자기가 목매어 생을 마감하잖아요. 왜? 자기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은 30을 손에 쥐었는데. 어둠 속에 사는 삶은 결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귀의 생각은 우리에게 달콤한 보상을 약속해요. 야, 은 30이나 준대. 네가 은 30 손에 쥐어본 적 있어? 은 30이라니까? 팔기 전엔 그랬지만 팔고 보니까 은 30이 아무 기쁨도 못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지옥이 시작되는데 은 30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은 30을 다 내던져버리고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유다의 삶이 최악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도 절대 복을 누리지 못해요. 이런 어둠 속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이단 사이비에도 빠지고 형제자매와 다투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가족 이웃 친지와 원수가 되어 살아가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과 증오를 품고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심으로 빛 속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에 나쁜 병균이 들어올까 봐 얼마나 우리는 손 씻고 발 씻고 이빨 닦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마귀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얼마나 그렇다면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이 유다의 삶이 가장 최악의 삶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반대에 있는 가장 복된 최선의 삶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예고를 듣고 제자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야? 말이 돼 이게? 모두가 궁금하고 답답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이걸 차마 본인의 입으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다들 쿡쿡 찌릅니다. 베드로 네가 물어봐. 네가 아니면 누가 물어보겠니? 그러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꼭 끼어들어서 나중에 욕을 먹는 오지랖퍼 베드로조차도 이 질문은 차마 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요? 누가? 자기가 말을 못 꺼내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23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 전승과 학자들은 모두 사도 요한이라고 동의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어요. 아니 밥 먹는데 다 큰 남자들이 뭐 품에 누워? 이게 뭔 소린가? 아까 성경 본문 낭독할 때 여러분 배경 그림으로 보셨겠지만 실제 1세기 당시 팔레스틴의 식사 풍습은 지금 보는 저 그림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처럼 높은 테이블 앞에 의자를 놓고 앉는 게 아니라 낮은 테이블을 가운데 두고 주변에 양탄자 같은 것을 깔아서 거기에 소파에 누워 TV 보듯이 이렇게 턱 꿰고 TV 보듯이 비스듬히 눕는 자세로 음식을 이렇게 가져다 먹습니다. 그러면 좁은 방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닥다닥 붙어야 되니까 왼쪽에 오른쪽으로 누웠다면 왼쪽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가슴 팍주 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누가 예수님의 바로 옆에 눕겠어요? 여러분도 식사를 가시면 옆에 누구 옆에 앉으세요? 좀 더 친하고
편하고 그리고 적게 먹는 사람. 그래야 내가 많이 먹으니까 옆에 앉겠죠.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은 많이 드시는데 아무튼 요한도 그렇게 누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베드로가, 야, 네가 물어봐, 네가. 너 아니면 누가 물어보겠니 여기서? 그런 거예요.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아무 제자도 차마 물어볼 수 없었던 질문을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아무거리낌 없이 던지는 거예요. 요한은 학자들이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어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 실제로 다른 제자들이 다 교회 지도자로서 순교했을 때 요한만 혼자 살아남았고 1세기 말까지 요한은 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다가 에베소에서 밤모섬의 유배당에서까지 살았어요. 거의 산 시기가 한 세기를 거칩니다. 그 말은 예수님 당시에 요한이 나이가 많지 않았다는 걸 전제하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도 어리고 영향력이나 지위도 수제자인 베드로보다는 분명히 비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조차도 누릴 수 없는 복을 요한은 누렸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본문은 말하죠. 예수님의 바로 옆에 품에 머리를 둘 정도로 가까이 누웠다고 하죠. 여러분, 남자가 이렇게 밥 먹는데 머리가 여기 와 있어요. 편하겠어요? 그렇게 와 있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을 만큼 요한은 예수님과 편안했던 거예요. 무엇이든 거리낌 없이 물어볼 수 있는 친밀함이 요한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또한 신뢰하시고 아끼셔서 바로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보소서, 이 요한이 아들입니다. 요한, 네 어머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네가 나 대신 내 어머니를 좀 돌봐다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뭐 여러분 비즈니스나 일터가 어떻게 한 3년 정도 저 남미에 어디서 출장가 계셔야 된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여러분 친구한테 우리 어머니 좀 돌봐줘, 맡기실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과 요한이 가까웠는지, 친밀했는지, 예수님이 요한을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요한은 그처럼 예수님과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선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삶, 어떤 기도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 아우, 이런 기도는 주님이 참 받으실,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관계일수록 그런 게 더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부탁하기 조심스러운 관계는 그만큼 어려운 관계, 격식을 갖추어야 되는 관계, 편안하지 않은 관계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관계, 아무 때나 전화 미리 안 하고 찾아가서 야, 나왔어 할 수 있는 관계, 들어가서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오늘 스토어에 어떤 사람이 온지 알아? 말도 마, 말도 마. 어떤 말을 해도 허물 잡힐까, 책 잡힐까, 비난당할까 걱정하지 않고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관계,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죠. 친구들, 부부, 남매, 자매, 뭐 이렇게 형제, 아주 그런 친밀한. 여러분 곁에 그런 말을 아무 허물 잡히지 않으리란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부부, 가족, 친지, 친구, 형제, 자매가 있으면 엄청난 복입니다. 인생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로또 맞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큰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로또 맞은 사람들은 친하던 사람하고도 다 원수돼요. 다 연락 끊고 텍사스로 이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요, 정말이요. 여러분, 로또 됐다고 2조 8천억짜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연락 다 끊고 안 가면요, 여러분 일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뭐냐? 이런 친밀한 가족, 이웃, 친지와 함께 살아가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하시죠? 예수님에게 나와서 돈 이야기 다 쏟아 놓으세요. 예수님만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시련이 여러분을 덮칠까 걱정되시죠? 실직당하면 어떡하나? 비즈니스 망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나? 이혼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건 저만 고민하는 건가요? 아무튼 믿었던 배우자가, 친구가, 사람이, 자녀가 나를 실망시키고, 뭐 얼마나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많으세요? 한 번씩 이렇게 자다가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막 잠 못 자고 밤 꼬박 새내 보신 분 있으세요? 없지? 아, 어떻게 질문해야 되나? 그런 경험 다 있으세요? 예, 있으시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런 순간에조차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찬양 드리세. 위대하신 주. 오늘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방금. 주님이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셔서 여러분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세상 모든 시련과 고난과 위기보다 더 큰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광야의 풍파를 만나서, 바다의 풍파를 만나서 흔들리고 뒤집히려고 할 때, 내 배가 뒤집히게 생겼네, 내 인생이 끝나게 생겼네, 내 가정이 침몰하게 생겼네 두려울 때 주님을 흔들어 깨우세요. 여러분 배의 고물에 누워서 편안히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였는데, 내가 너와 영원히 동행한다고 약속하였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 이게 고백이 되고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에 고난을 이길 용기와 믿음이 생기는 비결이 뭡니까? 친밀함이네요, 친밀함. 이 구절 모르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김 목사가 이거 암송하는 거 처음 들으신 분 아무도 없죠? 그 말씀 때문에 늘 여러분은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시나요? 왜 나도 똑같이 하는데 나는 왜 그 말씀 들어도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친밀치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어깨를 감싸주시면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고난보다 더 강하다, 내가 그 어려움보다 더 풍요롭다, 내가 너를 위협하는 그 인생의 풍파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이 귀에 안 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친밀함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친밀함의 복을 교우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상에 어떤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나요? 자비로우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 보십시오. 이런 친밀함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친밀함의 복은 다른 복과 좀 달라요. 이 복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복은 사울이 바울처럼 뒤집어지듯이 한번 뒤집어지면 막 열정도 생기고 막 용기도 생기고 막 없던 삶의 목적이 생기고 여러 가지 엄청난 복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친밀함의 복은 그
그런 특별한 영적 경험으로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만난 친구가 아무리 말이 잘 통하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냅시다 약속하고 헤어졌다고 친들, 여러분이 어린 시절 배꼽 친구로 개울에서 같이 미꾸라지 잡고 놀면서 넘어지고 깨지면서 같이 자라서 청소년기, 청년기, 부모님 장례 같이 치르고 같이 누나 결혼하는 거 가서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친구만큼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오늘부터 친하게 지냅시다 약속했다고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서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은 원의로 돼 금방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도 인격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과 시간을 보낸 만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을요? 매일매일 우리 삶의 좋은 시절이나 어려운 시절이나 누가 우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내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 가정이 화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 왜 이런 복을 주시는 건지요?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계시지요? 주님과 늘 대화하기를 쉬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는 누적된 세월, 시간, 매일 아침 묵상하고 매일 저녁 주님 앞에 하루를 내어놓고 매주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그분을 예배하러 나와 겸손하게 전심으로 어떻게든 오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 바라는 그 예배에 쌓인 누적된 세월, 그것이 누적된 만큼 우리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한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손을 잡고 좋으나 싫으나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힘들 때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를 통과만 하게 해주십시오. 골짜기 지나자마자 주님 다음 골짜기까지 좀 미리 가 계시고 저는 다시 좀 들를 때가 있습니다. 놀 때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내가 즐길 것도 많고 그러다가 다음 골짜기 시작되면 그때부터 주님 지금 타이밍입니다. 오세요. 빨리 저를 좀 잡아주세요. 물론 주님의 은혜는 끝이 없기에 그렇게도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신실하게 그분 손을 잡고 갈 때와 같은 친밀함을 누릴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말할 수 없이 풍요로우신 분, 말할 수 없이 강하신 분, 말할 수 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친밀하면 할수록 이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친밀한 삶을 누리며 진리의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이들은 모든 어둠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영상에 소개했던 그 자매가 그 어둠에서 어둠에 빠져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은 인물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저분이에요? 저입니다. 저 우는 사람? 네. 저예요. 전혀 다른 인상인데. 저렇게 빠져있다는 게 아니고 저분이에요? 네, 실제로 제가 상담받았던 장면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았던 그 신천지에 빠져있던 자매가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또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서 마침내 그 허상을 깨닫고 진리로 돌아온 장면이에요. 어떤 어둠 속에 있던 사람도 주님의 은혜는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시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떤 어둠도 주님의 진리의 빛 앞에서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탕했던 어거스틴, 어리석은 죄악 가운데 있던 그도 바로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돌이키고 빛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는 어두움도 진리의 빛으로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풍요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